또 관음제일입니다. 예, 지난 1월 관음제일은 일요일 날 겹쳐가지고 못했고 이제 근 두 달 만에 관음제일 법회 하니까 반갑죠. 예, 오늘 왠지 또 뭐 뒤에 또 공연 임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죠? 오늘 공연은 뭘 것 같아요? 예,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그 이제 관음제일 날 어찌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이렇게 좀 찬탄하면서 우리도 역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행을 하자 이런 뜻으로 기념하는 날이 어찌 보면 관음제일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비죠. 사랑을 베푸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통해가지고 뭔가 자비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이 계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관음제일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회보를 한번 보실까요? 법회보를 보시면요, 오늘 뭐 관음제일이긴 한데 관음제일에서도 남을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할 것이 뭐냐? 우리 여기 불광사 보면은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관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보문부에서도 보면은 뭐, 단순히 지장제일날 시식만 하는 것 같지만요. 주변에 이제 독거 노인들 자비의 반찬 나누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얼굴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우리 뭐, 합창단은 음성공양을 위에가요 또 자비를 베풀고 있죠. 법회 사무국이나 정무지원팀이나 교육원이나 이렇게 도서실이나 뭐 두루 말할 거 없는 그런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없습니까? 전부 다 자비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떤가는 봉사가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게 이제 전법입니다, 전법. 흔히 우리 여러분들 법회에서 제일 우리 불광만의 특징 하면은 전법 오서를 갖다 염송하는 게 있죠. 다 외우시나요? 전법 오서. 우리 법등 오서는 들어봤는데 전법 오서 하니까 갑자기 헷갈려. 법등 오서가 전법 오서죠.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예? 전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예. 전법 오서를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께 효도하는 거다. 순위 따르는 것이다. 예? 전법 오서를 광대 스님께서 그 어떤 절에도 보기 드문 전법 오서를, 법등 오서를 만드셨어요. 5개도 있는데, 5개, 예? 5개도 있는데 왜필 또 다른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옷을 갖다가 챙겨야 되나?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옷은 5가지의 서원이라고 하죠. 5가지의 서원. 서원과 소원의 차이 아시나요? 서원과 소원의 차이. 소원은 뭐고 소원은 뭐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지. 소원은요, 간단히 보면은 이제 내거 위주입니다. 내 소원이 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우리 애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병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소원이 돼요. 근데 서원은 다 함께, 다 함께 더불어서 내뿐만 아니라 다 함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발언이 서원이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죠,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봤을 때는 소원이 통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한 북한 입장에는 통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서원이 못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뭐 다들 환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뭐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누구나의 바람이죠. 이런 거는 서원이 되고 개인적인 바람은 소원이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서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발언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서원은, 불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발언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래가지고, 광덕스님께서 다섯 가지의 서원을 설하신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서원을 갖다가 잘 따르는 것이 부처님을, 예, 부모님을께 효도하는 것 같이 부처님께, 예, 효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법동 오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뭡니까? 네,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을 한다, 법을 전한다라는 얘기죠. 법을 전하는 것을 전법이라고 합니다. 도를 갖다가 전하는 것 갖다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느 종교에서 보면은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뭐 전법사는 잘 못 들어봐서 전도사는 많이 들어봤어요. 참 이게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인데 그 종교에 도가 있나요? 또 너무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셔도 또 수상해요.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종교에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뭐 크게 한번 싸워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 교육 하다 보면 가끔씩 권사님이 보이시고 하고, 이런 봤는데, 예, 그쪽 종교에는 도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체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죠.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갖다가 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쪽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하고 맞짱 뜹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다른 종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가 없어요. 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를 전하겠다, 전도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때요?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불도를 다, 승도 제일. 불교는 도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는 도가 있어요. 승도 합시다. 뭐, 그, 예, 승도 제일, 뭐, 불도를 다 이루어. 이렇게 하는데, 불자들은 오히려 그 도를 갖다가 잘 안 전하려고 해요.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전법,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데서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법이라고 하는 법을 갖다가,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보니까 그 이렇게 예전에는 설교라고 다른 종교에서 했는데 요즘 설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나요? 그 이게 참 용어의 차이인데요. 외국에서 특히 중국의 사문권이다 보니까 그 교황하죠. 교황. 그 한문에서 교황, 종교의 황제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교황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에서는 법왕이라고 표현해요. 가톨릭 법왕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황제가 있으니까 교황 할 수 없어요. 그 왕으로 내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꼭 종교의 그 우리 불교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종교의 법을 쫓아서 그 법왕이라고 이렇게 우리 스님들은 오히려, 불교에는 오히려 그 달라이 라마를 갖다가 티벳의 승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스님들의 왕이라고 승왕.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쪽 종교는 교황이라고 황제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승왕이라고 표현하고 좀 맞지 않죠? 우리도 좀 황제로 좀 올려주든가. 좀, 그 용어의 별거 아닌 건데도,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많이 챙겨야 돼요. 네?
장로 수보리가 요즘 보면 장로 보면 놀라죠. 장로 수보리라고 진당 우리가 어른 스님을 갖다가 장로 수보리 장로라고 했는데 다른 종교에서 표절을 해 가다 보니 소송할까요? 장로 모석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절집에서는 뒤집어가지고 노장 스님 이릅니다. 장로하던 걸 뒤집어가요. 노장, 노장님 어디 가십니까? 이릅니다. 들어보셨나요? 장로하던 건데, 원래가. 이 언어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 서원을 광재 스님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법을 전한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내가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똑바로 공부를 해서 바른 믿음을 삼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정진을 삼겠습니다. 정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정 아시나요? 선정? 선정에 들다. 정진을 하는데 선정에 정진을 한다 이거예요. 어렵나요? 선정은 뭔가 몰입되어 있는 상태죠. 마음 다스림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진은 선정에 든 정진을 삼겠다. 쉽게 말해서 뭐 화두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왜 차를 타면은 처음에 이제 시동 걸고 좀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정진이에요. 일반 정진. 일반 정진인데 이제 고속도로에 딱 올려가지고 이제 신나게 달리죠. 신나게 달리는 것이, 예, 선정에 든 정진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들 어려워하는 분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전법을 통해서 나는 무한실주를 하겠다. 무한실주의 정진을 하겠다. 요걸 다짐하는 겁니다. 예. 전법을 통해서 나는 무한실주의 정진으로 삼겠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예, 무상의 공덕을 삼겠다. 무한한 공덕으로 삼겠다. 전법을 하는 것이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는 이 전법을 통해서 무한의 공, 미처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불교를 갖다가 전해주므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기서 그 상대방이 정말로 뭔가를 모르고 있다가 이 전법 하는데요. 우리 예불 할 때도 보면은 그 서근동진 급화해동 하면서 역대 전등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등 법의 등불을 전했던 전등 등을 전했던 거예요. 법의 등불을 이해되십니까? 거기도 이제 역대 전등 나오는 우리는 등에 대한 밝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불광사 식구들 전부 다 이제 뭐 법등 모임 이러고 하고, 예? 법등자이죠. 법등을 육성하는 자입니다. 법의 등불을 갖다가 펴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법회부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앞면을 보실까요? 표지. 표지를 잠시 펴보실까요? 법회부 표지를 보시면은 제호가 나와 있고 맨 위에 보면은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며 역사를 밝힌다. 이래놨어요. 예? 여러분들 각자가 횃불인 거예요. 어둠에 대한 밝음을 뜻하는 거죠. 예? 횃불을 들어서 법의 등불을 펴서, 예? 각자 스스로가 횃불이 돼가지고 역사를 밝히는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 역할로서 법의 등불을 전해라고 법등 식구, 법등의 육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불광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흔히 우리가 그 법의 등불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막 갑작스럽게 좀 생각난 것이, 흔히 이제 이 앞에 불전함이 있어요. 그죠? 흔히 쉽게
부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불전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표현이 맞지 않고 원래는 복전함이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도 아마 불을 갖다 다 켜면 여기 깜깜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불을 하나 둘 켜다 보니까 이제 밝아지는 거죠. 더 많이 켜면 더 밝아지고 어느 정도 밝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복전도 마찬가지. 복전도 복밭도 씨앗을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불전함 이런 불전하는데 그 돈전자 아닙니다. 돈전자 아니고 부처님 앞에 있는 함이다에서 불전함 하는데 그 표현이 좀 맞지 않아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여하튼 복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절에서 뭐 다른 데가 뭐 희사함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복밭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가지고 많은 걸 수확하는 거죠. 예. 우리 그 연꽃이나 몽연시달이나 어린이 청소년들 보고 저희가 이제 유혹할 때 그 애들 용돈을 니네가 잘 아껴가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한 공덕으로 나중에 많은 열매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요. 애들이 지금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보시하는 것이 나중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돼가 올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보시를 하고 애기들이 좀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보시를 하는 건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보시한다 이러면 어때요? 10만 원에 대한 돈에 대한 권리를 부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요 10만 원 가지고 밥을 사 먹고 이쁜 옷을 살 수도 있으나 내가 그 권리를 혜택을 포기를 하고 그걸 갖다 부처님께 드리겠다 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의 무언가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부처님 전에 올린다 하는 요 마음이 공덕을 쌓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좀 어렵나요? 네. 내가 할 수도 있으나 나의 것을 부처님 전에 돌리겠다 요거거든요. 부처님 전에 돌려놓으면은 부처님께서 그 이제 어찌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헌신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 그 이제 그래가 이제 복전이라고 하는 씨앗 이게 헌 보시하는 것 갖다가 하나의 씨앗으로 비유를 했어요. 옛날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씨앗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씨앗. 우리 그 생활 모습에도 보면요. 씨앗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말에도 씨앗이 있죠. 말씨라고. 그죠? 글을 쓰는데도 외국에는 그냥 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글씨라고. 합니다. 그죠? 손을 잘 챙기는 분은 어떻습니까? 네, 솜씨라고 표현하고. 옷을 잘 입는 분을 갖다가, 똑똑하신데. 맵씨라고. 그냥 하는 말 속에도 우리 문화에는 이 씨앗이 발달돼가지고 씨앗으로 뭔가를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 글씨를 잘 쓰다 보면 그 단순히 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잘 쓰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더 무한한 걸 다른 사람 그냥 누가 봤을 때 북글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냥 해놨는데 저게 외국 사람들 영어로 가지고 쓰는 거 그게 액자에 걸릴 법한가요? 근데 우리는 그 글씨를 갖다 그냥 액자에 갖다 그려놔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런 씨앗 문화를 통해서 더 다른 걸 갖다가 얻기 위함이에요. 얻기 위함. 내가 말씨를 잘 써가지고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 때, 또 솜씨가 좋아가지고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즐겁게 해줄 때
이런 거거든요. 왠지 막 옷도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면 욕하잖아요. 맵시를 봐야죠. 그런 식으로 시한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불전, 복전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복밭에 씨앗을 뿌린다. 그래서 이제 보시를 그 단순히 이렇게 돈을 내고 뭐 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처님 전에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공덕을 짓는 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법을 많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법으로 최상의 보은을 삼겠습니다 해놨어요. 최상의 보은을 삼겠습니다. 최상의 은혜로 삼겠다는 겁니다. 전법을 통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처님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옛날 때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에 끌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친구의 소개로 절에 처음 방문했고 절에 와서 보니까 아 이런 의식도 하고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어때요? 내 마음이나 내 생활이 뭔가 편안해졌구나. 불교하고 인연이 없었으면은 봉공스님을 만났을까? 길거리에서 막 그냥 횡하니 스쳐 지나가지만 저기 종로에서 이렇게 또 만나면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만나면은 근데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희소성이 있는 스님들을 만나느라 그 제가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길거리에서 강남 거기 잘 안 가니까 종로 같은 데서 애들이 만나면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님을 알면은 애가 거기서 되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쉽게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스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복인 거예요. 또 반대로 스님하고 왼수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 저 스님 안 봐 이러면은 참 괴롭잖아요.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공부를 할 겸, 야, 스님이 나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저런 과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어찌 보면은 불교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한 감사한 뜻, 은혜를 생각하는 것. 또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남을 위해서 또 챙겨주는 것. 이런 것이 전법의 최상의 보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법을 통해가지고 모두가 깨끗한 국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토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처님 세상에 맑은, 불자들은 맑은, 향기로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부처님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 깨달음으로 나가고 깨달음 속에서 향기로운, 지혜로운 이런 국토를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다섯 가지의 서원을 광대 스님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보면은, 야, 그 시절에 왜 하필 이런 걸 했을까? 뭐,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이거 지금 요 얘기했을 때가 한 70년 중반 정도 될 텐데, 그때 얼마나 산업혁명이니 막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때 다들 먹고 살기 바쁠 때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원을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왼쪽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전법은 불사입니다 해서 불사는 깨달음의 사업, 즉 각 사업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사업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해서 벌어지는 어리석음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각 사업이라고 깨달음의 사업.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는요.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지만 각 사업을 해야 돼요. 각 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종단에서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워낙 큰 덩치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거기 보면 뭐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니, 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펼칩니다. 근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스님들 그 사찰 음식? 삼찰 음식 그렇게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스님들 전혀 그렇게 못 먹습니다. 예. 그 시절에 무슨 기름에 튀기고 자시고 막 이게 안 돼요. 예. 사찰 음식도 사실 맞지 않고, 뭐 이렇게 보면 뭐 참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폼나게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뭐 템플 스테이도 마찬가지. 이 보면은 겉으로는 막 번지르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각 사업을 안 해요. 각 사업.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행을 통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통한 사업. 그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그, 뭐, 템플스에 한다고 이쁜, 이렇게, 계량한복 입혀가지고 사진 찍기, 이런 건 좋은데, 뭐, 바로 공략하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아, 어찌 보면 정말로 핵심이 되는 각 사업. 그,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 또, 불광사에 다니면서, 각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십사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좀.